건물 한번 보시면은 이 뭐 여기 바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위치예요. 약간 이런 지저분한 느낌도 있어요. 가게를 10개 정도 했어요. 잘 됐으면 사실 제가 이미 책도 쓰고 뭘로 성공하든 성공을 했겠죠? 제가 좀 소자본 창업에 자신 있는 이유는 실제로도 1,000만 원 갖고 가게를 차리긴 하지만 10개 정도 해봤기 때문에 많이 망해도 보고 잘 되는데 건물주 밖에서 쫓겨나 해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는 많은 거죠. 지금은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차려도 제 생각에는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또 저는 하나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손님들도 그렇고 로망이 있더라고요. 다들 보면은 나이 들어서 조그만 바를 차려서 손님들하고 대화도 좀 하면서 술도 좀 맛있는 거 팔고 같이 먹기도 하고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은 정말 지옥입니다. 가게 차리는데 억 단위로 들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도 맞아요. 가게 차리는데 억 단위가 드는 게 맞고 되게 좁은 가게 10평짜리 가게를 해도 인테리어비만 3,000만 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술도 사야 돼, 보증금도 있어야 돼 하면은 거의 8,000만 원, 1억 들어가겠죠. 그러면 소자본 창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방식은 이미 돼 있는 가게를 싸게 나온 걸 인수하는 방식을 전 많이 쓰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시집을 인수해서 바로 바꾼 경우도 있어요. 서울에서도 가능합니다. 제가 했던 두 번째 가게도 서울에 모던바를 했던 자리인데 위치가 좀 안 좋고 10평이어서 뭐 권리금 300 정도에 내놨어요. 거기도 보증금 1,000만 원, 300에 인수해서 제가 이제 쇼파랑 조금 조명이랑 손 봐서 총 500이 들었죠. 그러니까 1,500 가지고도 가게를 차린 거예요.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차라리 텅 빈 공간을 들어가서 수리 인테리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케아나 이런 데 가구들 있잖아요. 책장 그런 걸로 술 이렇게 꽉 채워놓으면 또 괜찮거든요. 바는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좀 높은 테이블 있잖아요. 그게 10만 원, 1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4개를 사서 지금 이었어요. 그리고 테이블은 이케아 테이블도 좀 있고 의자는 인터넷에서 파는 철제 의자 뭐 2만 원 정도, 냉난방기 가 200에서 300 정도 하거든요. 타이트하게 하면 1,000이면 차려요. 그렇게 차려서 해보세요. 먼저 사람이 한 번은 넘어져 보기도 해야 또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잘 되면 그때 가서 돈을 더 투자하시면 돼요. 이거 버리고 인테리어 하시면 되잖아요. 잘 되면 투자하세요. 우리 이제 술값이 좀 들어가는데 예전에 처음 장사했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뭐 위스키를 오면은 12년급은 두 병을 시켰어요. 바틀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15년급은 한 병을 사요. 그 한 잔이 팔리면 다음날 한 병을 더 주문해요. 최대한 돈을 벌어서 사서 하면은 요새는 위스키 종류가 많으니까 300, 500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위스키는 만약에 안 팔리면 새 걸로 갖고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요. 위스키 재테크. 가게라면 좋은 게 한국에서 위스키 재테크는 아직은 불법이에요. 개인 간의 거래가 불가능해요. 가게에서 내가 팔려고 산 합법적인 술. 근데 얘가 갑자기 가격이 두 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자본 창업이 그런 면에서는 또 도움이 됩니다. 소자본 창업하기에 바는 진짜 좋아요. 음식점 이런 데는 안주나 과일 같은 거 쓰면 날짜지는 버려야 되잖아요. 저희는 버려봤자 치즈가 너무 안 팔리면 버릴 때 있고 아니면은 뭐 캔음료 유통기한 2년이에요. 그거 날짜 지나면 그 사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소자본 창업을 할 때 바가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버릴 게 많이 없어요. 소자본 창업 하시는 분들은 비싼 술은 잔술로 팔지 마세요. 왜냐면 안 팔리면 내가 다 먹어야 돼. 뭐 그게 행복할 수는 있지만 차라리 그건 재테크용으로 갖고 있든가 아니면 바틀 가끔 뭐 좋은 일 있으면 누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팔든가. 글렌모렌지 시그넷 요거나 조니워커 블루 정도는 잔술로 팔아도 돼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재미가 없으면 결국에는 못 하거든요. 사장들 표정이 어두워지면 손님들도 싫어해요. 선택은 자기가 하시고 대신에 상권 정할 때 칵테일 바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회사 근처나 아니면은 좀 상권 이런 쪽에 하시는 게 맞고 위스키 바는 주거지 근처에도 괜찮아요. 집 근처 아니면은 자취생들 많은데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아파트나 뭐 이런 곳 근처에도 괜찮아요. 그걸 두 개를 믹스를 하는데 자기 취향에 맞는 좀 더 힘을 실으시고 만약에 칵테일 바 내가 열었어 그러면 칵테일은 종류는 제가 볼 땐 클래식 칵테일 위주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막 100개 이렇게 하는 거는 재료도 그렇고 손님도 헷갈리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 위주로 한 50개 정도 30개 정도 메뉴에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위스키는 칵테일 바를 메인으로 한다고 치면 아드백을 놓으면 아드백 10년만 놓는 거죠. 글렌피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 15, 뭐 18년까지 놓을 수 있겠죠. 브룩라드 위스키 아는 사람 다 알죠. 일반 소비자가 잘 모르잖아요. 칵테일 바와서 이걸 먹을까요? 내가 좋아해서 추천할 수 있으면 놓으시고 아니면 굳이 안 놔도 된다. 아니면 위스키 바에 내가 힘을 좀 더 싣고 싶다. 가장 좋은 팁 중에 하나는 쇼파 테이블 하나 꼭 놓으세요. 근데 친구들하고 먹고 싶을 때가 있어. 바에 네 명이 앉으면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때 매출이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 팁인 거죠. 음식이 없으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 소자본이잖아요. 음식을 하면 단점이 뭐냐면 정말 자기 음식을 좋아하고 빨리 만들면 괜찮아. 나는 파스타? 5분이면 해. 그럼 음식 무조건 넣으세요. 대신에 배가 너무 찬 음식은 하지 마세요. 대신에 음식에 취미가 없다. 칵테일 바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음식 하나 들어오잖아요. 칵테일이 3잔이 들어왔어. 음식이 또 하나 들어왔어. 칵테일 3잔 10분!
음식 15분 또 주문이 들어와. 그 음식 냄새 또 나잖아요. 그럼 옆에 또 시켜. 아 맞아요 맞아요. 건물 그러니까 계약할 때 월세랑 상권만 보고 계약을 많이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건물주. 저 아시는 분은 신사동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1층에 조그만 화단 같은 그냥 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1층 장사는 그 형님한테 여기 화단 꾸며놔. 그럼 화단 비용은 어떻게 해? 네가 장사하는데 꾸며놔야 될 거 아니야. 그 형님도 만약에 건물주분이 피곤하게 해서 나가게 만들면 그 자리에 권리금이나 뭐 인테리어비가 있으니까 꾸미더라고요. 홍대에서 있었던 괴담 같은 건데 그때 건물을 뭐 얘도 샀어요. 근데 홍대가 장사 잘 되니까 1층이면 권리금 막 1억 이랬단 말이에요. 1억 2억 막 이러니까 제가 건물 샀잖아요. 근데 재건축한다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재건축해야 되니까 나가! 인테리어비랑 권리금 다 못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대를 자기가 놓으면서 권리금을 받아요. 재건축을 취소하기가 쉽거든요. 건물주 인성을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하면 물어보세요. 저기 분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야 저 건물 들어가지 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몇 개 안 들어갔었어요.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건물주 좋아서 들어갔어. 건물주가 바뀝니다. 아 그치. 제가 그렇지만 압구정 가게가 그렇고 장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이걸 안 보시더라고. 아니 위치 좋고 월세 싸면 좋은 거 아니야? 그 건물 팔리면 어떡할 거예요? 인테리어비 1억 들였어. 권리금 1억 들어갔어. 나가래. 건물이 사라져. 아! 아찔합니다. 그래서 소자본 창업해야 돼요. 그리고 시설 얘기하셨는데 아래층에서 물이 샌대요. 우리 테이블로 물이 떨어진다. 어떡하냐 빨리 고쳐달라. 그거 찾는데 한 1개월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보긴 좀 어려워요. 주방 구조 같은 거를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보면 좋고 처음 공사 그지같이 했어요. 뜯어서 보니까 파이프 이응새 접착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장사가 안 될 때는 몰랐던 거야. 왜냐면 물이 새도 마르니까. 근데 장사가 좀 되니까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직접 써보세요. 제가 건대에서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인데 구조가 지하에 화장실이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 펌프가 오래되고 이래서 오작동을 하고 지하가 완전 그 화장실 오물로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장사할 때는 좀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가게 구하실 때 일단 네이버 부동산 필터가 잘 돼요. 내 예산에 맞춰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하, 거기에 실매물도 되게 많고 플러스로 그 동네의 상권의 평균 가격을 알 수 있어요. 뭐 네이버 부동산 봤을 때는 이 동네 100만원, 200만원짜리 많던데 30평에? 300만원짜리인데 좋은 거래. 아 걸으면 됩니다. 피터팬이 약간 자기들이 공인중개사를 하다 보니까 스팸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실매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터팬은 개인 실매물 찾기가 쉬워요. 개인 매물 찾으면 좋은 게 부동산비가 안 나갑니다. 대신에 단점은 협상을 직접 해야 돼요. 글이 많이 올라오는 동네는 조심하셔야 돼요. 강남역 유동인구가 지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도 1층에 무권리가 나와 있어요. 지금 강남역은 그런 적이 진짜 없거든요. 강남역에 1층 무권리 가게 월세가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는 이상 없어요. 근데 지금 있어요. 그 말은 뭐다? 강남역 상권이 많이 박살이 났다. 단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이제 사세요. 옛날보다 인터넷이 많이 저렴해졌고 남대문이나 황학동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중고로 사면 절대 안 되는 거는 제빙기랑 식기세척기.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고장나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세척기는 위생 문제도 있긴 해서 세척기도 새 거로 사는 게 좋고 근데 세척기는 잘 안 사죠. 가게 10평 뭐 20평인데 뭐하러 사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새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설거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죠. 장사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냥 하다가 손님, 너무 감사한데, 좀만 천천히 오면 안 될까? 세척기 하나 있으면, 달라집니다. 근데 처음에 돈이 없잖아요. 세척기는 뭐 200에서 300 정도 하거든요. 제가 노하우로 알려드리는 게 또 뭐냐면, 세척기 넣을 자리를 일단 비워놓으세요. 장사를 하시다가, 잘 돼. 힘들어. 하나 사십시오. 냉장고는 3분의 1 값인데, 고장도 잘 안 나. 그래서 저는 냉장고 이런 거는 중고로 사셔라. 가게 시작 전에 자기한테 질문하고 가야 되는 내용인데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은지랑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한 달에 500만 벌면 땡큐. 세금 다 내고. 공간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좌석수가 정해져 있고 손님들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바는 9시에서 11시 사이에만 오고 안 와. 그러면 그 좌석이 한 번 꽉 차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운 좋으면 두세 번도 돌긴 하는데 그랬을 때 내가 한 달에 500 벌고 싶다라고 하면 매출은 일반 바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1500 정도 나오긴 해야 돼요. 1500이 뭐 20일 안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 안 되는 날도 있을 거니까 20일 안에 1500 팔려면 하루에 75만 원인데 쉽지 않네요. 하루에 75만 원 팔아야 돼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뭐 인테리어비 같은 거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1500을 팔아야 내가 500을 손에 쥡니다. 월세를 내고 갑자기 장사하기 싫어지죠. 1500은 적은 거 같잖아요. 야, 월 매출 1억은 찍어야지.
근데 하루에 75만 원 당신이 혼자 팔아야 됩니다. 평일에 50, 주말에 한 150? 말이 쉽지. 온몸이 부서질걸요. 이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자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워해요. 처음에는 야, 내가 장사하면 500 못 벌겠어? 1000원 벌어야지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500 벌려면 현실적으로 최소 1500을 팔아야 돼. 뭐 소자본 창업이니까 좋은 자리에서 못 할 거 아니에요. 홍대 메인 상권? 권리금도 1억이 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루에 75를 파는데 칵테일을 판다고 쳐볼까요? 15,000원에 파는데 75만 원 팔려면 한 50잔 팔아야 돼요. 한 잔 제대로 만들려면 빠르면 3분이에요. 특히 장사 처음 해본 사람 5분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안주도 나가야 되고 손님 물 떨어졌으면 물도 따라줘야 되고 저기서 테이블에 찾으면 네 이렇게 갔다 오는 시간 생각하면 한 잔 만드는데 5분 넘게 걸립니다. 5분을 50잔 몇 분이야? 4시간이에요. 근데 손님들이 언제 온다 그랬죠? 9시에서 11시. 그때가 제일 많고 보통 앞뒤로는 한두 명 와요. 그렇죠. 빨리 만들어도 2시간 걸리잖아요. 왜냐면 서빙도 나가야지 테이블도 치워야지. 힘듭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50잔 우습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매출 75만 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150 판다? 두 배잖아요. 칵테일 만드는 데만 8시간인 거예요. 그때. 으아! 그래서 이제 위스키를 좀 섞는 게 좋고 그리고 위스키바는 대신에 나가봤자 1분이에요. 탁! 마시게 되십시오. 대신에 단점은 순이익률이 좀 낮아요. 그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가게 좌석수를 결정할 때 좌석이 한 번 꽉 찬다라고 가정했을 때가 거기서 제일 잘 나오는 매출이거든요. 특히 바는 두 번 도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4인 테이블에 4인이 또 안 앉아요. 꽉 차는 게 우리 가게 최대치구나 라고 했을 때 일매출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1500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3000은 팔아야 행복해지겠죠. 그러면은 하루에 평균 매출이 100에서 150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좌석이 모자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서 구조를 짜셔야 돼요. 이 생각을 대부분 안 해. 다 머릿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바만 있거든. 저 아시는 분도 원래 10평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 형 얼마 벌고 싶은데요? 한 1000원 벌어야지. 여기서 1000원 어떻게 벌어요? 바는 장점이 뭐냐면 한 명이 고정 매출이 아니라 한 명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도 먹어요. 그게 또 장점이긴 한데 근데 대신 평균을 봐야 되잖아요. 평균이 3만 원이에요. 잘 나오면 5만 원. 그러면 10명이 앉는 가게를 만들었으면 하루에 최대 30만 원인 거예요. 좌석이 20개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럼 60, 물론 거기서 좀 더 먹는 사람이 나오면 75, 80도 나오겠죠. 그것처럼 내가 얼마 벌고 싶은지에 따라서 사이즈를 다르게 되는 거죠. 좌석수랑 아니면 아예 비싼 동네 사든 건데 그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소자본이 아니잖아요. 처음 장사하실 때 보면은 저기다 막 이상한 거 놓으세요. 바이크를 갖다 놓으신 분도 있고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하시고 나중에 접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영업은 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안전하게 얘기 드리는 거고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벌고 싶다라고 하면 소자본 창업을 하면 안 돼. 제가 물론 서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매출 1500이 안 넘으면 무조건 혼자 해라. 매출 1500을 계속 못 넘길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일을 해라. 단점은 안 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저 아는 형들은 가게를 되게 크게 해요. 한 달에 막 1~2억씩 벌던 형들이에요. 그때 시간 제한 걸어서 한 달에 1억씩 손해를 보더라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올 때도 있거든. 근데 그걸 내가 못 견딜 수도 있어. 싸우는 사람도 봤어. 욕하고 경찰서 가고.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일을 하는 업종이잖아요. 저희는 특히나.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런 그들이 시간이 많은 때는 금요일,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결혼하려는데 연애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 회사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장사 잘 돼서 직원 뽑으면 되잖아. 근데 장사 잘 돼도 직원 스트레스가 직원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니까 직원이 나쁜 애들이라는 게 아니라 시급료 특징이 직원이 자주 바뀌어요. 길어야 1~2년, 3년이야. 들어와도 자기 걸 하게 돼. 아니면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들과 착실한 애들만 있으면 좋은데 또 아닌 애들도 있고 이거는 말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겪어보면 알아요. 이 지옥이야, 지옥. 6개월 안에 나갈 생각 있는 사람 지금 얘기해주면 안 되겠어? 왜냐면 내가 가게를 인수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 만약에 니네가 갑자기 나간다 그러면 나는 손해를 몇 천만 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뭐 당장 6개월 나이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인수하고 1개월 뒤에 갑자기 한 명이 나간대. 좀 일찍 얘기해달라니까. 애들은 그거 상관없는 거야. 근데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업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걔한테 뭐라고는 안 했어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 자영업의 가장 지옥은 사람입니다. 손님이 아니야. 손님은 좀 진상 부리면 다음에 안 오면 돼. 아니면은 손님이 돈을 많이 쓰면 괜찮아요. 장사가 안 돼서 하지 말라는 거보다는 사실은 그게 제일 크네. 자기 멘탈 관리도 힘들지만 그 다음이 경제적인 손해. 돈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아니야. 사람들 그 생각 안 해요. 장소 좋은 데서 넓은 공간에서 그냥 직원은 돈 주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되는 소리야. 소자본으로 최대 5천만 원. 그 말은 타이탄 5천이 아니라 여유자금 1000을 뺀 4천만 원 갖고 하라는 뜻입니다. 보증금이 2000, 2000 가지고 뭐 뚝딱뚝딱 1000은 월세 내야 되니까 남겨놓으시고 편의점에서는 이래도 한 200은 벌잖아요. 근데 가게 손님 없으면 빵원이잖아. 마이너스잖아. 월세 내야 되지.
전기세 내야지. 그게 좀 크죠. 근데 한 번은 언젠가 내가 할 것 같다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젠간 할 거야. 그럼 빨리 해봐. 좀 더 어릴 때. 하지만 최소한 자기 돈 가지고 하시라. 그래서 소자본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